저희 맵퍼스는 그 디지털 맵이랑 그 승용차 내비게이션, 트럭 내비게이션 등의 그 모빌리티 서비스를 하는 회사입니다. Aha. So as you can see and maybe guess from the name, their company is called Mappers and they're dealing with the navigation system and mapping for self-driving cars or exact mapping. 혹시 그러면 이거 실제로는 어떻게 하시는지 보통 예. 뭐 하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네. 그 저희 맵퍼스에서는 기존에 이제 휴먼 내비게이션 중심의 서비스를 했었고요. 이게 보여드리면서 예, 지금 이제 여기 올해 이제 디파이 2024에 소개드리는 그 제품은 그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무인 이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그 정밀도로 기반의 시스템 내비게이션을 지금 소개드리고 있는 거고요.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든지 그 이런 쪽의 그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 높은 정밀도의 지도를 요구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요소로 저희가 서비스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왼쪽 화면 같은 경우가 이제 정밀 지도를 구축하는 솔루션이 되겠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구축된 정밀 지도 기반으로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무인 이동체에게 그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하기 위한 통합된 플랫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So as you can see on the left side, they're dealing with a very accurate mapping system, so they can provide the best and most accurate picture of the roads. And on the right side, they have for the self-driving cars, you know, a system that gives them the maps. As I can see, AD Map Service. It seems like the Atlan. 혹시 그러면 이게 맞으신가요? 아틀란 네, 네. AD 네. 이거 맞죠? 저희 브랜드가 아틀란이라고 하는 브랜드고요. 뭐 아틀란에도 여러 가지 그 제품이 있는데 여기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아틀란 오토메이티드 드라이브라고 해서 일명 아틀란 AD라고 하고요. 아하.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은 자율주행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네. 솔루션입니다. 아하. Okay, so they originally have this service which is called Atlan, but because now they have it for the self-driving cars, they also have a different one called Atlan AD or Automated Driving. 그러면 다른 회사들과의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저희 그러니까 Atlan AD의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도를 구축할 때도 기존에 이제 정해진 표준 사양이라든지 이런 거에 고객사가 일방적으로 맞춰야 되거나 내비게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도 이미 정해진 인터페이스로 고객이 맞춰야 되는데요.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는 지도 사양도 웹상에서 고객이 커스터마이즈를 쉽게 할 수 있고 내비게이션 서비스 API도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이나 이런 데 드는 비용이나 시간을 아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품입니다. So basically, while usually users are using an already fixed interface, a fixed route for the self-driving cars, here they can set it by themselves. They don't have to adjust to an already fixed system, which is very great, very convenient, right? 그러면 혹시 제일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것들 중 제일 자랑하고 있으시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 들어가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밖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데 예 밖에서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왼쪽이 지도고 오른쪽이 그 내비게이션 서비스의 그 화면인데요. 고객 그 전시를 오시는 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어떤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걸 위해서 여기 QR 코드로 데모 사이트 데모 페이지를 만들어놨고요. 예. 네, 이 휴대폰을 저희가 Let's check it out. What the customers can 네, see when they check the QR code. 네. 카메라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예. 지금 이 정밀 지도를 가지고 자율주행 맵 서비스를 위한 경로를 미리 탐색을 해놓은 거예요. 저희가 예. 다 설정해서 QR 코드를 이렇게 찍으시면은 저희가 데모하는 페이지가 가고 여기 가면은 고객사의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이런 정보를 받아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So basically, the customers who are visiting these booths can already go into by checking the QR code. They can already go into a demo that is going to bring them through this system that they already created as a test.
That looks really great. 그럼 혹시 앞으로 계획은 알려줄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아직까지 제품 상용화를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관련된 제품에 대한 상용화를 통해서 여러 이제 지자체라든지 그 자율주행 업체랑 같이 실제 서비스를 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네. 성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